내년 총선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해킹 가능성과 중국의 대대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우리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정선거의 증거와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과 공안 당국, 군까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내에 중국 침몰 화물선 수백 명 국내로 입국했을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각오도 침몰 중국 화물선에 무슨 일이? 사람 없는 유령선, 해경, 밀입국, 보험 사기, 연류 등 다양한 가능성 놓고 조사. 경찰, 공안 당국, 군까지 한바탕 난리. 일각에서 수백 명의 중국인들 국내로 들어왔나? 위구심도. 2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각오도 인접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 내부에 승선원도 없이 구명정과 소형 선박만 남겨져 있어 지금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과 또한 공안당국, 경찰까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에 그 누구도 해양경찰과 또 군 감시망, 나아가 공안 당국도 눈치를 못챈 것이어서 이 소식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해경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집단 밀입국한 사건 아닌가라고 라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8분 각오도 서쪽 약 10m 해상에서 200톤급 중국 화물선 A호가 좌초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배에는 구명종, 자체 동력 장치가 달린 소형 선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경이 긴급하게 출동을 해 조타실과 선실, 기관실 등 선박 내부와 주변 해상을 모두 수색했으나 승선원이나 익수자는 단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해안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해상에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심수 상태였던 A호는 밀물에 완전히 침몰이 됐습니다. 해경 등 구조 당국에 접수된 구조 요청 신고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A호가 항행 중 어떤 위기 상황을 맞아 승선원들이 탈출했다면 구명종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구명종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승선원들의 한국으로의 밀 입국을 위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내 조력자들이 낚싯배 등으로 수백 명의 중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공안 당국의 주장입니다. 해경은 진도, 목포 등 각오도 인근 해안, 항구, 포구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중국인 승선원이 한꺼번에 내리는 등 위심 선박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령선 같은 이 중국 화물선이 각오도에 침몰한 이 본질이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국내로 밀 입국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게 공안 당국의 주장입니다. 또한 해경과 경찰 첩보 당국,
공안당국, 군까지 이 사태, 이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어서 앞으로 책임 여지도 물을 예정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선박을 고의 침몰시키는 등 다른 범죄 연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해경. 해경 관계자는 미립국에 이용된 소형 선박이 해안에 버려진 채 발견된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있었지만 대형 화물선이 유령선처럼 표류하다가 침몰한 사례는 없었다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는 중국 화물선의 좌초라기보다도 중국인들이 국내의 브로커 조직들과 은밀하게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서 들어온 사건으로 봐야 한다라며 전남 신안군 가고도 인접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은 아마 국내에 밀입국 브로커와 그 국내 밀입국 브로커들이 CCTV 등 감시 여러 상황들을 꼼꼼히 체크를 한 이후에 침몰한 것처럼 위장을 시켜놓고 수백 명의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주변 전남 신안군 가고도 인접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그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실체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화물선을 왜 군과 해경이 놓칠 수 있나라며 그 당시에 해경 또한 침몰한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을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에 전문가들은 군과 공안당국, 경찰 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할 엄청난 사건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과 경찰, 정보당국, 이 중국 화물선에 대한 이 경계, 또 왜 당시에 이것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